오늘 SK 프로필 촬영하러 왔고요. 또 이른 시간이라서 졸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크로더 선수 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도발적이네요. 아니, 네. 저는 지금 속으로 웃자면 열심히. 얼굴 되게 진지해. 대중형. 네. 네,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오. 일러서 저희 바로 촬영이 또 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해요. 왜요? 뒤로 돌아가고 밀착 마크 당하는 중인가요? 아무래도 데인 마크가 지금 포메이션이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 그러게, 누가 잘생기게 태어나야 나래요. 엄마 보고 싶다. 역시 어딜 가도 어딜 가도 그냥 본인도 이렇게 많이 들으면 알겠죠. 그래서 재수는 재수 없지 않게 모르는 척 해주니까 재수 없진 않네. 자기가 잘생긴 거 아는 게 좀 재수 없거든요.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아버지를 닮으셨어요? 둘 다 안 닮은 거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아버지를 닮은 거 같습니다. 뒤통수가 아빠 닮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농구하고 운동 많이 해서 좀 가족들에 비해 큽니다. 그래서 잘 포즈가 농구공 들고 하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래도 꿈이 한때는 농구 선수였으니까. 와. 승민아. 정현아 너 좀 봐봐. 운영진 나와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태현아. 서명 한번 하자. 서명. 태현아 브이로그인데 제우스 나와? 아니 나 들어갈래. 아, 왜 약한 모습 보이는데. 아니,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너 다 부셔버렸다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나 누구를 부시고 싶지 않아. 어, 현아. 일단 저거 쓴 사람 일단 목격자 빨리 찾아줘. 누구겠어? 영준이 형 누구겠어? 그러게. 왜 표정? 근데 말투가 진짜 영준이 형이다. 근데 이형 표정 변화 하나도 없네. 이형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야, 살찐 루피. 저희 다른 코치님. 민 코치님 윌러브 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극찬을 또 살짝 기분. 코치님 그런 약간 능청 맞은 표정 상당히. 얼굴 한번 찍어도 될까요? 찍으십시오. 아 근데 이거는 카메라로 때리려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만큼 다 왔어요. 고마워서요. 예, 네, 피드백 할 때 과격하게 샷건도 치시고. 아, 뭐 그러시지만 저는 항상 좋아하고 있어요, 코치님. 아니 근데 팬분들이 진짜인 줄 알아. 네, 코치님 같은 사람 없어요. 이제 이게 코치님 최고의 신랑감. 신랑. 마음에도 없는데. 애들이 자꾸 맨날 때려요. 그 학교 다닐 때도 때려가지고 제가 한참 맨날 팔에 막 멍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간헐적 폭행이 있었나요? 하루에 팔꿈치를 10번씩 때리는. 코치님, 코치님이 또 외적으로 저희 더 선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샌드백으로서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메인 코치 겸 멘탈 코치 어디 없습니다. 샌드백 코치. 역시 대왕님. 늘 하던 늘 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졸리네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너 힘들지는 않대. 네, 원래 사람마다 이 체력이란 게 있고 에너지 소모량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 어제 그냥 밤새고 왔어요. 네, 형보다 내가 빨리 왔어. 형 일찍에서 밥 먹을 때 나는 위에 있었어. 알을 깨고 나올 일순위 정도 대정현. 와. 야, 들어와도 돼. 이게 누구야? 저희 카메라에 출연시키죠. 잘 봐요. 씨.
좀 빠졌지 않아? 볼펴? 아니 예전보다 빠진 거 같은데? 예전보다 빠졌지. 운동하고 있는데 빠져야지. 너 정현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비실비실한 거 봐. 정현이는 탄탄해 몸이. 나 지금 비실비실해요. 너는 진짜 너는 몸이 와 여기도 따뜻해. 아 어때 어때? 그냥 뭐? 헬스 한 고작 일주일 정도 한 다음에 나 몸 좀 단단해진 것 같지 않아? 이럴 때 더 줘야 된다고. 그냥 일단 한 달 했어, 한 달 했어, 한 달. 이럴 때 이용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한 맛이 나. 재밌는 거. 샘박 어떤가요? 태현이 존댓말 안 하지. 태현이? 그냥 좀 약간 그 원래 형한테 눈치 볼 때는 하고 형한테 다 존댓말 하는데. 야 평소에는 형 먹힌 거네. 아니야 평소에 네. 아니야 그 현준이랑 나 만나면 존댓말 빡빡빡해. 그래? 어. 현준이 현준한테도? 어 그래서 우리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원래부터 존댓말 했어요. 아 그래? 아니 이 형한테 나 반말한 거밖에 안 했거든. 먹힌 거라니까? 먹힌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형이 동생들한테 편하게 대한다는 게 아닐까? 아, 만만한 게 아니라. 얼굴 볼 수 있겠어? 아 나 지금 누워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아줘. 영준이 몇 살이지? 24? 아무래도 24. 아 늙었다. 늙었어. 24. 씨. 23년 돼 24? 끝났다 씨. 아 멘트 주옥 같죠 지금? 벌써 젠지 딜라이트 유한종 선수가 트래시 토크를 하는 모습을. 우리 젠지는 최고령자가 누구시지? 왕호형. 네 그 형도 26. 그 형님도 많이 힘들겠다. 아니 왕호형은 이게 아닌데? 어? 딜라이트 와. 대환중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새 02년생들이 아니다 한번 봐주자. 그렇지